something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이제 피드백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피드백 영상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. 영상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피드백 영상이 뭐냐면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나왔을까요? 피드백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부터 피드백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피드백 영상이 뭐냐면 오버워치 플레이하는 영상들 있죠. 그 뭐 제 플레이 영상 말고 그 다른 점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저한테 자신의 플레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고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식의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런 방식을 피드백이라고 하죠. 그 피드백 영상을 이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자신의 맛깔나는 플레이 영상 그냥 평범하게 게임 한 것 중에 굳이 고르지 말고 진짜 잘하셨다고 하시는 거 보내셔도 됩니다. 나는 이거 이 판 개잘했고 그랬는데 나는 왜 졌는지 모르겠다. 물론 팀 때문에 진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보시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면서 그거를 고쳐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피드백 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시면 됩니다. 영상 메일은 제가 여기 화면에 딱 뜰 거예요. 지금 짜잔 떴죠? 여기로 메일을 보내세요. 다른 이상한 질문 보내지 마세요. 여기 메일은 딱 피드백 영상 전용 메일입니다. 여러분 뭐 질문 같은 거나 문의 같은 건 열로 보내지 마세요. 문의 같은 거 보내는 메일은 따로 있습니다. 여튼 간에 피드백 영상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화질은 좀 좋게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게임을 보고 무슨 게임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시력 0.1 된 것 같은 그런 게임 영상 찍어 오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 해드리기가 힘듭니다.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화질이 안 좋으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. 그리고 음성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. 소리 좋고 화질 좋고 게임 잘했고 이런 판들 뭐 못하셨어도 돼요. 내가 뭘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판 보내주셔도 됩니다. 원하시는 판 보내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보내실 때는 점수는 적어주세요. 그래야 제가 몇 점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판은 빠른 대전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경쟁전을 보내셔야 됩니다. 그래야 플레이하시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전에 자신의 점수를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보내시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사용해서 피드백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많은 참여 제일 중요한 거 안 했네요. 네가 뭔데 날 가르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에임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막 맥크리 막 솔져 막 이런 거 막 에임 미친 듯이 붙어 다니면서 막 다 잡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랜드마스터를 찍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즌1 때는 86점 찍었었고 영웅도 뭐 다양하게 했었습니다.
영웅도 탱커 진도 하고 정크렛 위주로 했지만 뭐 다양하게 힐러, 탱커 위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. 딜러지는 제가 워낙 에임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했고,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 선정이나 그런 쪽 측면에서는 다른 분들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. 시즌2 때는 4359점, 시즌3 때는 4386점, 전부 상위 500위는 다 찍었었고요. 시즌1 때는 이때 몇 등이었다? 뭐 11등인가? 하여튼 찍었었던 것 같은데,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에임이 좋은 분들은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 아 잘 못 맞추시네요 막 이런 거 하실 수가 있는데, 전 그런 거 없어요. 제가 못 맞추거든요. 제가 못 맞춰요. 저는 에임이 정말 안 좋습니다. 다이아 잘하, 다이아의 에임 좋으신 분들 정도보다 제가 더 안, 에임 안 좋을걸요. 그러니까 에임 관련해서는 제가 큰 피드백은 드리기 힘들 것 같고, 다른 뭐 궁 사용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뭐 포커싱이라든지 그런 에임 말고도 다양한 부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